정부 의료계 치킨게임.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전공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분께 뭐 공통으로 여쭤볼게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는데 지금 사태 먼저 민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절대 네. 집단 휴업이나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선이 지금 갈수록 확대되는 이 상황 하에서 예.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지금은 기본적으로 의사 정원수의 확대랄지 또 공공의료시설의 증대랄지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예. 대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같이 풀어나가자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은요? 네. 우선 좀 답답하죠. 예. 네. 지금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같은 경우는 미리 예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과연 그동안에 이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느냐. 대화 시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그냥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을 방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1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우리 정말 의료진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까지 극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료 선진국이라든지 K-방역이 빛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려버린다. 아무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된 데에서 정원을 늘린다. 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격앙된 거죠. 하지만 우리 대한의사협회에게 좀 당부를 드리는 게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굉장히 지금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적어도 파업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네,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의료계에 이렇게 단호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유를 하자면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비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한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뭔가 의료계에도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조금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료계하고 대화를 했고 또 가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의사수의 증대와 또 공공의료시설의 확대라고 한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의료계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갖다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네. 또 결과적으로 또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의사들이 집단 휴업 파업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주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더니 의사들이 28일간 파업을 했는데 그 주지사가 외부에서 의사를 갖다 수입하겠다고 한 다음에 사실 의사들이 파업을 갖다 종료하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15개월 동안 의사들이 파업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오히려 그 공공의료를 갖다가 중단하고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앞장서서 이건 아니다 라고 예. 주장을 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지지가 동반되지 않는 그런 그 의사들의 진료 거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예. 의료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 공공의료를 갖다 확대한다고 할 때 의대 정원을 49명으로 했잖아요. 네. 과연 그 정도 갖고 제대로 된 훈련, 의사들의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 단순히 대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훈련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또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또 하나 이제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냐 아니냐, 또 도농간 격차, 진료 과목 간 격차,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지역의사제를 갖다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도시에, 대도시에 몰려서 지역의사 수의 확대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어디에 의료진이 필요할 것 같냐 하면은 오산간 벽지는 지금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청 소재지 이상을 제외한 네네. 지금 앞으로 한 30년 내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30 내지 40%의 시군구 같은 데가 아마 네. 긴급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네.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 공공병원을 세운다든지 시니어타운에다가 병원을 갖다 같이 짓는다든지 네네. 뭐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사를 갖다가 보충하고 확대하는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요. 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던 SNS 글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초심이 변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 무슨 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보고 문적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 이런 평가인데 2013년 12월에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서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당시 문재인 의원이 띄었던 글은 왜 이렇게 강경하냐.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예. 네. 바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네. 과거의 야당 시절에는 이랬는데 왜 자신은 못하느냐. 이런 질타거든요. 예.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진들을 강하게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의료진이 이런 코로나 위기 확산 속에서도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줘 보셨다면 예, 예. 한쪽에선 달래야죠. 네. 가령 지금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 문제, 현실화 여기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농어촌 산간지역 의사 부족하죠. 그런데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어봐 주십사. 예. 이것도 지금 의료계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사들에게 고통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이 위기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것을 보전해 줄 수 있을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방호복, 마스크 전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인내만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화와 소통에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사협회 대표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조금만 보충할까요? 잠시만요. 저희 1분씩 남아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있어서 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사실 여당이 좀 더 중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의사들을 심지어는 악성 바이러스로 비유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중재를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노동자의 파업은 이제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 의사들의 이 파업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는 뭐 단체 행동은 보장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행정명령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네. 의료 시스템의 주체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만이 아닙니다. 수요자인 네. 우리 국민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하고 정부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어떤 공동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들하고 또 국민들하고 이게 다 모아서 어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갖다 모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갖다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대타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만 비판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 폭발할 때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의사협회와 어떻게 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예. 모색을 해야 되고요. 그 가장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당 의원님들 뭐 악성 바이러스다, 몽니부리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붙인 그런 모양새예요. 네. 왜냐하면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라든지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릴 때 여당에서 논평 하나가 없었거든요. 차제에 이 공권력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잣대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갈등이 폭발할 때는 누가 먼저 중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를 실을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이야기, 정치권의 해법은 없는지 두 분과 짚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